맛있고 멋있는 사찰요리의 직연 지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연잎밥 하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 연잎밥이래요, 여러분. 네. 연잎밥. 와. 세팅해 놓은 거 보고 와 벌써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연잎밥이죠. 기다리던 네. 연잎밥입니다. 네, 연잎밥이 네. 성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찹쌀인데 찹쌀 한 끼 전에 최소 6시간 정도 불려야 돼요. 6시간이요? 네, 찹쌀을 불릴 때는 네? 그냥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씻거나 이러지 않고 물을 딱 그냥 물만 부어놓으면 돼요. 그랬다가 다 불려서 쓸 때 헹구는 거예요. 그래야 찹쌀의 그 맛이 달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성향이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료들도 무엇을 재료.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다시피 찹쌀, 흑미, 밤 미리 까놨어요. 네. 은행도 미리 까놨고 잣 또 연근. 네. 이렇게 뭐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연잎. 네. 네, 그리고 금방 먹으면 네. 더 맛있게 먹으려면 사실은 네. 그 참기름도 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래 이런 거는 한 번에 많이 해서 네. 싸놨다가 네. 이렇게 냉동에 네. 넣어놨다가 다시 쪄먹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괜찮다. 요즘 또 찰밥을 할 때 저는 네. 이게 이제 전통 방식인데 네. 1차를 찹쌀만 쪄요. 이렇게. 찹쌀만? 네, 이렇게. 자. 불이 물이 따뜻해지면 네. 수건을 깔고 이렇게 쌀을 올려요. 그냥 훅 시작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찜다는 건 뭐예요? 수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오셔서 보세요.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골고루 퍼지면서 이렇게 푹 쪄줍니다. 네. 그다음에 쪄주고요. 네, 흑임자 아니 흑미예요. 흑미도 이거를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푹 이렇게 물을 많이 넣고 삶아야 돼요. 그래서 따구요? 터지지 않게 삶아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꽃 우리듯이 네. 한번 네. 한 서너 개 좀 이렇게 썰어서 우려주세요. 크기는 얼만큼이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저를 역시 못 믿고 계십니다. 아, 형제가 그다음에 이거 연잎을요. 이거 이렇게 금방 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따서 냉동에 해놨다 해야 이렇게 제 얼굴이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각자 가는 느낌은 뭘까요? 씻어 오세요. 네. 씻어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밤도 먹기 좋게 크기로 네. 잘라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찹쌀을 1차 찌고 나면 2차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2차 찌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밤같이 단단한 걸 넣으면 좀 오래 찌고 그리고 쌀, 죽, 밥은 무엇이 중요하다? 쌀, 뜸. 죽, 밥은 쌀로 하기 때문에 죽, 밥, 떡 무조건 네. 뜸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연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름모가 돼야지만 잘 이렇게 싸기가 좋아요. 그래서 마름모? 네, 그래서 이렇게 4등분을 하는 거야 찢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네. 손으로 하세요. 칼 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 놓으세요. 마름모가 되게. 마름모 거 네 개. 아주 큰 게 있으면 4등분 또는 8등분 이런 식으로 네. 해 놓으시면 되고 보통요. 연잎밥을 하면 네. 쌀 재료를 1인분 기준할 때는요. 150g 정도 하는 게 이제 한 끼 식사다 생각하면 돼요. 왜 저희 스님들은 삭발을 한 날은 찰밥을 먹잖아요. 골 민다고. 뭐라고요? 골. 골? 그냥 옛날 어른들 그대로 한 골미게 찰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은 사실 제가 보니까 맵쌀값이나 찹쌀값이나 비슷해요. 근데 옛날에는 맵쌀값보다 찹쌀이 훨씬 비쌌어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찰밥을 잘 못 먹었어요. 언제 먹느냐? 삭발할 때 먹고. 네. 저는 어려서 절에 살았는데 삭발을 안 하니까. 언제 먹어요? 생일날. 미역국과 함께. 흑미 한번 볼까요? 네. 익어서 이 정도. 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또 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만져서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약간. 약간. 내 손으로 눌렀을 땐 터지지만 그냥으로는 터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익어서 투명해졌어요. 그죠? 자, 이거를 네. 끝낼 거예요. 우리 처음엔 쌀만 찌기 때문에 보자기를 했다면 2차는 네. 보자기는 필요 없고 아래 물이 얼마나 있나 봐야 돼요. 2차 찔 때 물이 넉넉하니까 물이 부족한지 네. 네. 쏟을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한번 쪄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흑임자 네. 물 흑임자 물 이따가 네. 섞는 거예요. 속. 하나. 자, 물만 따라요? 은행 넣고 밤 넣고. 아, 물을 여기다 따라요. 네, 물만. 네. 잣도 넣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는 거예요. 연잎밥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먹을 때 저기 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으면 콩은 안 써요. 평소에도 콩은 먹지만 연잎밥은 이렇게 특별하게 먹는 거라 견과류 종류 이런 것들을 견과류. 많이 넣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밥이 그 흑미가 들어가서 구수한 냄새가 나요. 네, 구수하기도 하고 색깔도 예쁘죠. 예뻐지고 있어요. 네. 1차는 물 양과 관계없이 했다면 2차에서는 이제 여기서 물을 관리를 해야 돼요. 물을. 찹쌀이 뭉친 게 없으면 돼요. 뭉쳤을 때는 이 물을 수저로 떠넣어서 그 가운데다 똥 하면 이게 이렇게 흩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뭉친 게 없게끔 그 다음에 흑미랑 견과류가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네. 네. 뭐 옛날에는 막 그 실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끝털이 이 센 부분만 뜯어내고 여기요? 네. 그런 다음에 자, 내 양을 정한 다음에 그래서 골고루 되고 나면 여기다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그다음에 비밀 무기 하나 딱 올리세요. 요거 가운데 거를 밀어서 넣고. 네, 밀어서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옆에를 한번 꾹 눌러서 올려주고. 꾹 눌러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밥 어때요? 통통하죠? 그래서 밀어 넣어.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찌면 돼요. 이거는 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찌면 돼요. 그래서 자, 뚜껑 덮어서 이제 시간을 재겠습니다. 네. 10분. 시간 10분.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서 네. 줄여서 네. 뜸을 또 5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뜸 드리는 시간. 네. 그래서 불을 조금 줄여놓고 네. 5분 동안 기다릴 거예요. 불을 끄고 네. 뜨거우니까 네. 조심해서 네. 자 이리 와요. 수증기 수증기 훅 색깔이 어때요? 변했죠? 이렇게. 네. 그 같은데 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이제 평상시에 할 때 이렇게 이제 작게 해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그냥 이 위에다 얹는 것보다 이 사이에다 얹으면 어때요? 순기가 이 사이로 놀라우니까 네네. 잘 익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와, 와 이 지금 잎이 연근 예쁘게. 간이 어때요? 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소금 넣은 것만 가지고 이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먹어보니까요.
얘네들 각각에 있는 그 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이든 밤이든 자시든 얘네들도 약간씩의 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금 간을 조금 진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래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 그만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 다나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요리 프로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알림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뭐 저희 하고 있는 시리즈 보시고 함께 이렇게 탁 해놓으면 정말 귀한 손님 오셨을 때 정말 좋은 잔치상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좋은 사람과 향기롭게 먹는 음식. 취한다. 향기에 그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에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이네요. 네. 연 못 가요. 다음에 비밀. 비밀. 꼭 시청해 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